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 612만여 명이 한국을 찾아 14조여 원을 쓰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중국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는 소비보단 단순히 스쳐가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통영을 찾은 중국인들. 아기자기한 골목길 벽화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통영 시내 관광은 불과 1시간. 쇼핑과 숙박은 부산이나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612만여 명. 1년 동안 한국에서 쓴 돈만 14조여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소비 지역은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이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경남이 가지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다른 것, 차별화된 게 뭔지를 지금 밝혀야 됩니다. 그 상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는 2020년이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한 해 1,2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시공사 부도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 공사가 재개됩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 대우건설은 오는 23일 창원시 고산면 로봇랜드 현장에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지난해 10월 시공사 부도로 중단됐다가 사업자 재선 등을 두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갈등을 빚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경남도 서부청사가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업한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활용하는 경상남도 서부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내부 시설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고 사무실 사용을 위한 내벽 수리와 전기 공사 등을 진행해 내년 1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각종 비리가 드러난 밀양 모 사학에 대한 학교 법인 임원 퇴진 등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밀양 모 학교 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한 차례 더 청문을 한 뒤 이사 5명에 대한 임원 취소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다문화가족지원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경남이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 발굴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 회의를 하고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정책 등을 논의해 중앙당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지역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를 발족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오늘 창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혁신위원장과 홍보위원장 등 중앙당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소 발족식을 했습니다. 이 정책연구소는 기획분석과 정책개발, 지방자치, 세계분과위원회를 둬 경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위장 폐업을 주장하며 500일 넘게 사측과 대립해온 KBR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기계 반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 제3민사부는 사측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거라는 급박한 사정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남지방은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 등급이 된 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오존 측정 결과를 보면 경남지방은 연 평균 60일이 오존 농도 나쁨 이상으로 나와 79일인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재외 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가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 업소주인 34살 백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합성동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가 심야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8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거제시 옥포동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61살 김모 씨 차에서 MP3 플레이어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보다 1,400억 원이 증액된 4조 3천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법정 이전 수입 1,260억 원과 중앙정부 이전 수입 80억 원이 가장 많았고 세출 예산은 학교 기본 운영비 215억 원과 학교 신설비, 학교 시설 개선 등에 집중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교육사업 예산이 긴축됐다며 감액한 학교 기본 운영비와 교육사업, 학교 신설비 등의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